주말할까요? 이번엔 애기들이 많지. 치마 니네 떠올라. 이것들이요. 좀 천천히 해줬더니 여기를 떠올라왔어. 알았어. 이번엔 가차 없이 세게 할 테다. 이번에 안 봐주고 세게 할 테다. 자, 그럼 출발할게요.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그나저나 이 큰일 났네. 여기 우리 또 청자켓 입은 애기 여기 한 명 떠올라왔네. 나 미치겠네 진짜. 아니 니네 왜 이렇게 아저씨를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어. 아저씨는 최대한 니네 이렇게 천천히 해주고 싶은데. 뭐 혹시 그 옆에 옛날 소세지 옷 입고 있는 그 언니랑 친구야 이렇게 다 일행이야? 모르는 사이야? 아니면 동생이야? 동생? 아니 너는 학생인 것 같은데. 아니 그 색깔을 왜 핑크 색깔을 이런 색깔을 입었니? 옛날 소세지처럼이야. 아 요즘 애들 핫핑크 이런 거 많이 입던데 하필 왜 저런 색깔이었지? 아, 나 이분은 또 누구신데 또 날라차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. 깜짝 놀랐네 진짜. 아니 좀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은 좀 얌전하게 탔으면 좋겠는데. 아니 뭐 이렇게 놀이기 지랄맞게 탈까요? 아 얘 또 어디 이렇게 화가 많아? 아 나 진짜 바쁠 때는 날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. 자 우리 여기 문 옆에 우리 아버님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.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. 혼자 타신 거예요? 아 혼자 오셨어요? 아 가족들이랑 같이 왔죠? 아유 그렇죠. 이런 날 혼자 오시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. 아이고 좀 가족분들이랑 좀 함께 좀 하시지. 안 되면 그 옆에 남학생 하나 있으니까 예, 옆에 아저씨한테 인사해. 새아빠야 새아빠. 둘이 좀 같이 좀 놀아줘. 너도 혼자 탄 거 같으니까. 아 여기 문 옆에 계신 우리 커플들도 좀 만나드리고. 아 그나저나 얘네 치마 얘네 큰일났네. 얘네가 지금 뛰어다니고 여기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. 아니 안 되면 그 옆에 우리 삼촌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. 아니 어디 딱 보니까 어디 월미사에서 오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겠구만야. 자 우리 왜요 왜 총각은 어디서 이런 고라니 같은 소리를 내고. 이 사람이 지금 등치 보니까 소두 때려잡게 생겨갖고. 아 뭘 아니에요 아니긴 당신 등치가 지금 그 모가지도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랐네 그냥. 그리고 옆에 애가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. 애도 이렇게 잘 타는데 이 사람이 그냥. 너 빨리 올라와. 너 옆에 삼촌이 소리 질러서 놀랬지. 그래 이해해. 간혹 가다가 저렇게 미친 삼촌들 한 번씩 올라오거든. 근데 하필 네가 그 옆자리에 앉았어. 걱정하지 마. 이 삼촌 신경 안 써도 돼. 아저씨가 떨어뜨릴 거야 이 삼촌 요렇게. 여기 문 옆에 여기 우리 여기도 살짝 만나줘야 되니까. 아 뭐 이 정도면 우리 대충 몸풀기 된 것 같은데요. 아유 그 애기 안 날라가게 좀 애 좀 잡아주지.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. 예이 나쁜 사람들아. 그래 이렇게 좀 잡아. 그렇지. 아 얘 아니 애 겨드랑이 찢어져요. 누가 그렇게 잡아주래. 아니 옆에 그 안경쓴 삼촌이 좀 잡아줘요. 아니 그 쓰잘데기 없이 자꾸 소리만 지르지 말고. 이 사람이 아주 못됐네 아주 그냥.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네 분이 일행이세요. 이렇게 반바지 입으신 이렇게 네 분. 아 그 여기 이쁜 아가씨가 여기 오빠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남자 세 명을.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세 명을 데리고 오셨대요. 그나마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형이 제일 멀쩡하네. 그래 이 형이 제일 멀쩡하고 이 안경 쓰신 두 분은 얘 멀쩡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우리 어린이도 만나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씩 더 가야 되니까. 아 나 이 발차기 아가씨 이 아가씨는 아직도 힘이 남나 보네. 아니 이럴 거면 어디 조기 축구회를 나가. 여기서 이 발차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있어. 그 옆에 아가씨 놀래겠네. 그 외국인인 것 같은데. 이 발차기 때문에 놀래겠네 그냥. 빨리 올라와. 옆에 우리 하얀색 셔츠 미안한데 친구 좀 말리면 안 돼? 이게 미친 사람 같아. 저런 사람 좀 말려줘. 아까 분명히 올라왔을 때 멀쩡했거든? 근데 지금 헤어스타일도 망나니 됐고 얘 지금 장난 아니야. 자, 문 가보세요. 우리 또 마무리 정리합니다. 자, 힘들으세요.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이것들이 치마 그냥 가리지도 못할 거면서 여기를 또 올라와 그냥 한 방에 확 그냥 보내버릴까 보다. 그냥. 이네 다음번에 만나면 이제 인종사정 없어 다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.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야 잠깐만 이 삼촌 지금 살아있는 거야? 살아있네. 아니 이게
무슨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다 배 공갈빵 터져 오 아니야 배 공갈빵 터져 아니야 그 터져 아 진짜 아니 도대체 저런 삼촌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?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. 자 우리 여기 우리 삼각관계 아직 안 끝났어? 아 아직 그 좀 더 해야 돼? 어? 아니 혹시 요 하얀 마스크 얘를 보내면 돼? 아 그래? 아 너야? 야 그럼 빨리 잡아야지 야 그거 빨리 잡아. 아니 그거 말고 오른손 나 오른손으로 멋있게 네 거라고 빨리 잡아줘 빨리 오른손 그래 그렇지 불 꺼줄게 그래 마음대로 야 그래 이래야 우리 하얀 마스크가 집에 가지 이 바보야 야 근데 이게 어린이날 좀 자세가 좀 선정적이긴 하다 야 이제 그만하자 안 되겠다 아 내려와 불 켰잖아 내려와 이 변태 같은 사람아 내려와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치마 아가씨들도 다음에 우리 치마 말고 꼭 바지 입고 꼭 한번 놀러와요 알았죠? 아 오늘 아 나 이 삼촌 또 여기서 공갈빵 또 터뜨리고 있네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 삼촌 거기서 왜 이러고 있어 야 우리 조만간 산부인과 PPL 들어오겠다 너 때문에 야 자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옛날 소세지 왜 갑자기 애들을 왜 다 덮치고 그래 아니야 내려오지 마 야 거기 오지 마 저 옆에 지금 삼촌 공갈빵 터질 것 같단 말이야 거기 가면 안 돼 자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렇게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이리 와봐요 아가씨들도 떨어지면 농장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리 와봐요 빨리 지금 언니 때문에 그 옆에 우리 초딩 죽을라 그러잖아요 아, 설마 깜짝이야 나 이 총각이 지금 저 초딩한테 연락쳤다는 줄 알았어 이 총각이 큰일 날라고 그냥 애 좀 잘 잡아줘요 알았죠? 아 일로 와봐요 멜빵 자꾸 거기서 혼자 승마하지 말고 아 오토바이인가? 시동 걸어줘야지 부릉 아니 일로 와봐요 좀 이게 기회가 흔치 않다 제발 좀 나와요 옆에 초딩 봐봐요 지금 애 지금 빨래줄에 빨래 걸어놨는데 아 니가 왜 나와요 지금 아 나 일로 와 어쭈 야 지금 속으로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겠지? 우리 와 안 그래도 거기 고추밭이라고 아이 아버지 세게 아람이에요 아들 표정 봐봐요 아버지 애가 지금 모가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 왜 아들 왜 어? 아들 왜 어떻게 해줘 하지마 아니야 너 일로와 이게 너 일로와 아들 너 야 아빠 바지 벗겨줘 그거 고무줄 바지 아들 아빠 바지 벗겨줘 여기 모자 쓰신 분도 우즈베키스탄이에요? 아 그래서 추운 지방이라 아니 오늘 낮 기온이 28도인데 아직도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니십니다 마지막 우리 우즈베키스탄 그냥 세게 해줘야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놀아야지 뭐 어떻게 아가씨들이 앞에 아 나 이 베이지색 위아래 총각은 또 여기서 또 철봉 매달리게 하고 있네 아, 요 커플도 좀 튀겨주고 싶은데 요 옆에 우주백 때문에 제가 살살 해드릴게요 괜히 자꾸 여기 나바리를 침범하면 요 끝에 총각 3명도 저 여기 남자친구랑 자리를 바꿔요 그냥 아니 여자친구랑 아 그렇게 셋이 탄 거죠? 혹시 직업군인이에요? 그지? 야 형이 진짜 여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딱 봐도 냄새가 나 군인 냄새가 계급이 어떻게 돼? 중위? 아 진짜 민간인은 몰라도 저렇게 나라 지키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부킹해서 파킹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야 이번에 너무 없어 여자가 봐봐 갖고 줘 나 미치겠네
진짜 여자라고 여기 딸랑 두 명인데 이 아가씨들 힘 들었겠어요. 여기 티켓 봐봐. 여기 티켓 보는데 이 아가씨들 떨어뜨리려면 내가 떨어뜨릴 수 있거든? 근데 그 옆에 초딩이 죽을 것 같아. 저기 미안한데 우리 초딩아 너 잠깐만 저 멜빵맞이 아줌마 옆에 가서 앉으면 안 될까? 저기 예. 너 잠깐만 절로 와. 너 그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. 잠깐만 거기 있어. 저기 우리 총각들도 뒤에 꼭 잡아야 나오지 말았지.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요 우리 중이 총각. 야 이건 운명이야. 야 중이 봐봐 쟤. 바지도 깨구리 바지 입고 있잖아. 오늘 중이를 만날 줄 알았던 거지. 내일 같이 손잡고 예비군 훈련을 간다. 입이 오라고 깨구리 바지. 이건 누가 봐도 운명이라고 깨구리 바지. 어머 말자야. 나 태양의 위에 만나러 간다. 일이 오라고 그렇지 깨구리 바지 나왔다. 중이 야 그거 와 일로 와. 그렇지 아니야. 우주 배그로 가지 마. 일로 와 거기 중이 뭐해 중이 빨리 에스코트 중이 거기 그렇지. 중이 인사 좀 해요 서로. 아 인사하잖아요 깨구리 바지 인사해요 빨리. 서로 인사 좀 해요 빨리. 그래 야 중이 야 등을 돌리면 어떻게 잡아줘야지 이 아가씨를. 빨리 잡아줘. 아니 도망가지 말고 중이. 왜 얼굴 봤어? 왜 도망가 이 나쁜 놈아. 그렇지 잡아줘 그렇지. 야 그건 딱 잡아주고 한마디만 하면 돼. 오늘부터 날아가는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. 빨리 잡아줘 중이. 중이 그냥 잡아. 그렇지 중이. 야 어차피 잡아주면 둘 중에 하나야. 사기든가 영창 가든가. 우리 깨구리 바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자꾸 옆에 탈색머리 총각한테 가네. 일로와. 그래 야 거기 둘이 같이 말뚝박기 해. 그래 그 아가씨도 그거 좋아해. 뒤로 뒤집는 거. 그래 어머 저기요 같이 하실래요 말뚝박기? 자 타느냐고 수고들 했어요. 고생들 많이 했고 우리 아들 고생했어. 자 수고들 했고요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반대쪽 여기 기다리시는 분 여학생 뒤로 좀 나오세요. 뒤로 여기 손 치우세요. 손